Where you been?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 Just trying to find where to live. But it's not bringing you home. As if hope was a pill or a bottle or a phone that could hold me, heal all my sorrow, but still nothing upholds me and frees my tomorrow like you. Ooh. 여러분 안녕. 오늘은 보스턴 출장을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가는 버스 타러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브라운 대학교 탐방 갔다가 이제 프로비던스 젠센터에 왔습니다. 귀엽고 아늑한 방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저녁 먹고 명상하러 갑니다. 여기 엄청 고요하고 아늑하고 뭔가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멋있는데요, 이거? 같이 먹어야겠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어디 밥 먹는 거 명상에 가장 뭐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앞에 있는 음식이 오기 그때는 작았지만 나중에 커지면
미국인 제자들이 지금 시간은 5시 5분입니다. 지금 일하는데 밖에 빗소리가 나요. 빨리 준비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스님께서 겉옷을 빌려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로 갑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대요. 그땐 비가 안 왔잖아요. 사진도 예쁘게 찍었었는데. 맞아요. 하버드예요? 네. 어떻게 알아요? 아까 찾아봤어요. 와, 땡큐. So, tonight there was two function here. We have a group of people from Like lay over for a day or two to just go out and eat. I got to do that a lot. Oh, yeah, I'm going to go. 저는 오늘 하버드 일정 마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와서
여름에 이제 통역을 할 때 만났던 학생들을 또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출장을 오고 하고 있는 이 통역 일이 작년부터 계속되는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미국 학생들이랑 한국 학생들이 이제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여름에는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한국에 왔었고 그때 또 제가 통역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이번에 한국 학생들이랑 같이 뉴욕에 와서 그때 만났던 학생들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자주 본 사이는 아니지만 그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타지에서 저를 봤고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타지에서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되게 반갑고 또 그 학생들이 다니는 자기 학교에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되게 새롭고 그래서 좀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일정은 내일 예일대학교 가는 거거든요. 내일 예일대학교까지 갔다가 이제 출장 일정이 끝이 나고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같이 온 분들 너무 좋은 분들이고 사탕도 주시고 챙겨주시고 걱정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보람차게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개를 뽑고 그 다음에 나는 꽃 플라워 꽃 이거 생각했어. Good morning. 오늘은 8시 반에 일정 시작인데 지금은 7시 반입니다. 일어나서 준비를 해볼게요. 이번 출장 마지막 일정인 뉴욕 대학 아니 이번 출장 마지막 일정인 예일 대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자유 시간이라 가지고 커피 마시고 기념품 샵 가보려고요. 제가 엄청 재밌게 본 미드가 있는데 길모어 걸스라는 미드거든요. 거기서 주인공 로리가 예일대학교에 와요. 네, 로리의 학교에 오다니. 여기 주말인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캠퍼스가 예쁜 것 같아요. 저게 뭐지? 너무 귀엽다. 뭔가 그 해리포터 다이애몬 엘리 같은 느낌. 가보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수벅이 보이는군요. 저는 커피 테이크아웃 하고 다시 예일대학교로 들어가 보려고요. 저는 좀 돌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다시 스타벅스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차분하게 커피 좀 마시면서 쉬다가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마지막으로 2시간 통역하면 일정 끝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일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대학교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다시 학교 오고 싶어요. 한 판.
뭐라고 하면 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